안녕하세요. 저는 카라반을 운영하고 있는 캠퍼 강호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경 이맘때쯤 이제 그 카라반을 구입을 했는데, 사실 참 그 카라반 구입하기 한 그전 1년 전부터 유튜브나 여러 블로그나 여러가지 SNS를 통해서 카라반 구입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자 많은 정보들을 찾아봤었는데요. 실제로 그 카라반이나 이런 캠핑을 하면서의 실제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실사용 유저에 대한 어떤 사용기가 부족해서 정보가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 좀 영상을 찍도록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유럽식품의 영국 트위스트사의 레이저 6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딸이 셋인데 6명 정도가 잠을 잘 수 있고 안에서 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이 모델을 선택을 했고, 오늘은 레이저 6에 대한 제 카라반에 대한 실사용, 1년 정도 사용했던 실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파츠별로 소개도 해드리고 튜닝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6의 앞부분에 대한 파츠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전인차에 전인 볼이 있으면 그 위에 높이고 쭉 내려가면 이게 자동으로 전진해서 전인 마치는 전압 부분을 주고요. 얘는 이렇게 카라반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는 느낌이고요. 이거는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인데 이걸 당겨놔야 앞으로 안 움직이고 전기를 충전해주거나 저해주는 전인차에다가 이제 장착해주는, 연결해주는. 그 다음에 앞부분에는 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이게 왜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이건 카라반입니다. 부동력 카라반이고, 실제 하려면 이렇게 끌고 땡기고 할 때 쓰는 손잡이고요. 저희는 무거가 달려서 이거를 실제 쓰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자, 밑에 쪽 부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차를 정박하고 나서 아웃트리거로 이렇게 트리거가 내려와서 딱 지지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수전에 대한 물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 아쿠아롤이라고 하는데 물 40L를 채워가지고 물을 넣고 이 수족부채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안에 있는 이제 물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문을 열면 이렇게 전기 연결을 할 수 있는 전기장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튜닝을 한 건데요. 지금 개성을 주기 위해서 이건 아크릴, 이런 아크릴을 저희 회사에서 레이저로 가공을 해가지고 한번 붙여본 겁니다. 이것도 타다 보니까 누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저한테 전화를 줘야 되는데 전화가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이제 부착을 해서 똑같이 미러 아크릴로 작업을 한 거고요. 이거는 카라반의 이제 전면 부분에 대한 우측 창이고, 이것도 이제 검정색 아크릴로 레이저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재팔 작업을 한 게 앞쪽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뒤쪽 부분인데요. 그 오수통. 여기가 이제 오수가 나오는데, 보통 오수가 요 싱크대 오수와 샤워했을 때 샤워 오수를 만들었는데, 저희는 이 킷을 이용해가지고 하나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오수 관리가 편하거든요. 여기 오수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전기를 사용하고 나서 끌고 다니면서 이제 버리면 되죠. 자, 이거는 카라반 뒤쪽 후면에 대한 파츠 설명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외에서부터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하는 사업은 페어디스 사업인데, 거기 이제 아크릴 가공하는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지들을 만들어서 그냥 개성을 좀 주고자 이쪽 우측 상단에 이렇게 아크릴 배지를 만들었고, 자, 이거는 이제 순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후방 카메라인데, 이거는 추가 옵션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를 하기 위해서 후방 카메라 아시죠? 이게 날씨가 이래서 잘 보이려는 게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후방 카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전거 캐리어. 자전거를 뭐 두 대나 세 대 정도 같이 하면서 가지고 다닐 때 필요한 이제 자전거 캐리어입니다. 물론 자전거 캐리어도 돈을 주고 추가로 옵션을 하고, 이제 그 아웃트리거 주차하고 나서 이 드릴로 쫙 끌으면 이렇게 내려와서 지지를 해주는 이제 아웃트리거. 이게 다 후면에 대한 간단한 파츠입니다. 자, 요 부분은 카라반 왼쪽에 있는 파츠 설명인데, 이거는 이제 주방에 있는 창문이고요. 그런데 보통 외부에 어떤 물건들을 좀 이렇게 많이 두다 보니까 오거나이저라고 해서 천장에 이렇게 내리는 수납하는 뭐 가방 같은 게 있는데,
실제 그 가방 하나에 5만원, 6만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좀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이에 가시면 욕실에,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진공으로 해서 돌리면 이렇게 진공으로 딱 잡아주는, 본드로 붙이지 않고 그냥 진공으로 잡아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아마 이거에 제가 이거 한 8,000원 이렇게 샀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달아놨고요. 조명 장비 같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내가 걸어가지고 필요할 때 조명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가방 같은 것도 걸 수 있어요. 이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지거리에다가 이렇게 뭐 가방 같은 거 있지, 다양한 뭐 선풍기 같은 것도 이렇게 걸어놓고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저희 그 레이저 시스템은 2층 침대가 기본적으로 우측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위에 칸에 창문, 옆에 칸에 창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서비스도가 이렇게 히트에 달려있어요. 이렇게 누르고 빼면 녀석이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짐들을 우리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 카라반 왼쪽에 출입구에 대한 파츠 설명을 할 건데, 이것도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옵션은 아닙니다. 예, 일반적으로 캠핑 많이 가시면, 이제 설거지 건조대인데, 카라반 안쪽에 이제 주방 시설이 아무래도 흡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바깥에 이렇게 저는 설거지 거치대를 해놓고, 방금 설거지 한 건데, 이렇게 금방 물기가 많잖아요. 예, 안쪽에다 놔두면 아무래도 금방 마르지도 않고 하니까, 이렇게 바깥에다 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카라반 출입구고, 이 옆에는 카라반의 냉장고 팬입니다.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팬이 있는 거고, 요거 보시면 이 동그란 부채들은 이 카라반은 문이 열렸을 때 이게 자석 역할을 해서 손을 딱 붙일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자, 요 보시면 이거는 뭐 이쁘게 치장하기 위한 데코레이션을 한 거고, 자, 이제 카라반 안쪽에 들어왔는데요. 이 카라반 안쪽에 이런 선반들 보이시죠? 이런 선반들과 이런 창들, 이런 창문들, 그 다음에 이런 선반. 네, 이렇게 떼기면 확장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선반들은 기본 옵션입니다. 거기서 이제 추가된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조명 장비, 선패치나, 보시면 당연히 커튼도 원래 달려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디오 장비가 있어요. 오디오 장비가 있는데 이게 블루투스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좀 뭐 음악을 틀거나 CD를 넣거나 USB를 꽂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루투스 되는 이제 AUX 장비를 바로 꽂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음량을 틀고요. 기본적으로 뭐 스피커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창문은 뭐 이렇게 창문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열고 하시고 밀면 딱 소리가 날 때 스톱하면 이렇게 1단으로 열리고요. 이렇게 하면 2단으로 열리고 더 위로 올리면 다시 내려가는 뭐 이런 식의 창문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방충망. 한 번 더 누르면 아예 빛을 다 막아주고 창문을 이게 이제 슈퍼용 베드인데, 이게 나중에 베드로 변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아이 키우는 집이나 보시면 뭐, 선생님 이게 원래 순정 슈퍼가 커버링 작업하는 게 비쌉니다. 적게는 30~40만원, 그래도 많게는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저희는 이제 이거 이에서 한 5,000원, 세일하는 거 5,000원짜리 원단을, 이거 따로 팔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합리적이 괜찮아서 이렇게 커버링을 했고요. 이건 핵기창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대형 핵기창이 있어서 외부 공기비 유입이 되는데, 방충망에, 그 다음에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아예 빛을 막아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정면부에 대한 설명이 다. 자, 이제 중간 정도의 카라반 내부 중간 정도에 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식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방과 연결된 테이블이 있냐 없냐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보면, 보시면 주방이 너무 작아요. 작다 보면 막 몇 개 좀 올려놓으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도 이렇게 막 썰고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한쪽에 고프린 거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번잡하고 힘들어요.
가장 사실 스위프트 레이저 6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 이 부분 때문에 산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식탁은 접으시면 1층 베드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안쪽의 부분을 끌어올리면 이렇게 2층 침대가 됩니다. 위에 선반들이 이렇게 있고. 뭐 이것도 다 기본적인 옵션이에요. 이런 조명만 좀 제가 추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첫째는 아까 여기에서 자고요. 둘째는 여기 때서 됩니다. 셋째는 제일 가벼운 여기서 자고. 각 층마다 그런 어떤 창들이 다 있어서 문을 열거나 개방감 확실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주방 쪽인데요. 가스레인지 3구짜리 가스레인지가 있고요. 가스러너. 그 다음에 싱크 대 볼. 그 다음에 이것도 수납이고. 이거는 이제 가스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냉장고입니다. 네. 냉장고가 이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특이한 건 다 이것도 기본 옵션이에요. 특이한 건. 요거 하나 제가 추가로 달았어요. 칼 꼽는 집이 없어가지고 여기 하나 칼을 이제 수납하는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화장실은 어른인 제가 들어와도 뭐 좀 약간 좁긴 하죠. 좁긴 하지만 제가 체구가 작은 편이 아닙니다. 뭐 충분히 볼일을 보거나 여기 와서 샤워를 하거나 할 수 있죠. 간단하게 여기는 이제 화장실과 샤워실인데요. 화장실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건축만 이렇게 똑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외부에서 사람이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투명창이 아니라 네, 이런 창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선반이고요. 이것도 다 순정입니다. 위에는 이제 좀 작은 핵기창이 있고요. 아까 저기 큰 핵기창 보여드렸죠. 기본적으로 카라반에 피스를 받거나 외부에서 구멍을 뚫거나 이런 행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은 카라반을 나중에 판매했을 때 각각삼각도 많이 될 뿐더러 가장 중요한 건 방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보수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공팩 딱 꽂아서 돌리면 이게 웬만해서 안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달아서 추가로 장착했고 이거는 이제 그 데포트 화장실 카세트 이걸 누르시면 물이 내려오고 분리를 보고 데포트를 이렇게 열면 이제 용변을 본 곳이 내려가고 당연히 화장실은 냄새 안 나는 거 이걸 우리가 흔히들 똥얘기라고 하거든요. 이런 똥약을 하나씩 데포트 변기 안에 넣으면 냄새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샤워 화장실 옆에는 샤워실입니다. 샤워실이고 이렇게 수장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안에 보시면 이제 거울도 있고 샤워를 할 때는 이렇게 문을 닫고 네, 안에서 문을 닫고 샤워를 하실 수 있고 당연히 뜨거운 온수와 냉수가 되고 조명도 개별적으로 다 방수가 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가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소개를 끝났습니다.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to the fire, but it's no use, 'cause you can't stop it from shining through. It's true.